하겠습니까? 같이 삽시다. MC 동엽동엽 이동엽 아비 사동엽 신동엽 말고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같이 삽시다의 공식 미녀 MC 노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란타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핀란드에 뭐 최근에 갔다 온 시적 있습니까? 핀란드 간 지 좀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가가지고 네. 계속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요.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아, 보고 네. 싶으시겠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지만 이게 또 끝나고 바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다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될 거, 핀란드 가요? 한번 될 거 같아요. 네, 핀란드 가서 한번 집도 한번 구경하고. 네. 네. 그러면 좋겠네요. 오, 너무 좋겠다. 핀란드에 살고 싶은 한국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맞아요. 괜찮은데요? 그때는 반대로. 네, 이렇게 코너로 네. 해가지고. 네. 경미 씨를 핀란드에서 직구해서 그쪽에 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다시 아니면 사기실 왜 바뀌었어? 맞지? 사기실 왜 바뀌었어? 아, 제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솔직히 야. 남자 두 명 있으면 좀 그렇지. 좀 그렇지. 제가 있어야죠. 제가 여성스럽게 바뀌겠어요. 이렇게 하얀색 눈. 아, 그만하세요. 자, 어쨌든 뭐 네.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이 떠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여행을 만약에 간다. 그럼 두 분은 어떤 곳으로 가고 싶어요? 더워가지고 저는 약간 남극으로 가고 싶어요. 남극? 네, 펭귄 보러. 아, 너무 귀엽겠다. 어, 그런 식으로 가고 싶어요. 경미 씨는? 저는요, 뭐 핀란드도 진짜 가보고 싶고 네. 뭐, 그리고 저는 별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몽골 초원에 가면 별이 쏟아진대요. 그래서 꼭 몽골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근데 저도 몽골 너무 가고 싶거든요. 들어보니까 저도 네. 가고 싶어지네요. 가고 싶죠? 부산 네. 몽골, 몽골합니다. 우리 세 명 다 역시 방송놈들입니다. 오늘 오실 분이 바로 몽골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오늘 이분 모시기 전에요. 네? 일단 간단하게 이분 오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도 간단한 상식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몽골의 수도 두 분 아세요? 어? 어? 나 지금 눈동자가 약간 야, 흥성 길었어요. 지금 와 계신데 길었어요. 바로 맞춰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울... 어? 울... 어? 바토? 울란... 어! 바토? 알 것 같아! 뭐야? 뭐야? 자, 정답은? 울란바토르! 울란바... 토르... 토르?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네, 맞네. 저도 알았어요. 네, 아, 저도 몽골의 알았어요. 수도가 네. 울란바토르인데요. 네. 이 지금 수도가 면적이요. 전 세계 17위가 된다고 합니다. 아, 넓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에서 왔어요. 이렇게 넓은 초원을 누비던 분이 이제 오늘 저희랑 같이 합니다. 이분이 초를 얼마나 누비었는지 이름도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바이아르 사흠 오또 바이아르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네. 해주십시오. 선배노, 안녕하세요. 그 바이르사흥 우뚜바이르라고입니다. 발음이 다른데요? 잠깐만, 안녕하세요는 원래 몽골어로도 안녕하세요예요? 선배노. 아, 샘베노? 샘베노? 샘베노. 맞습니까, 샘베노? 예, 맞습니다. 샘베노. 아, 근데 풀네임이 앞에랑 뒤에랑 바이르가 똑같아요. 이게 어디게 성이고 어디게 이름이에요? 아, 우리 성이... 바이아르사흥 우리 성이요. 우뚜바이아리 자 이름이요. 바이아르가 무슨 뜻이에요, 그럼? 바이아리 저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네. 행복하다. 아~ 그럼 성이랑 이름이랑 같은 거네요? 네. 바이아르 그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행복하고 그러면 오뜨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 과자 이름도 오뜨거든요. 아 오띠 저 하늘인 거 별이요. 아 별. 아 별. 네. 그래 별. 몽골은 별이라니까요. 몽골 은하수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럼 실제로도 몽골에 있는 하늘 보면 별이 진짜 많습니까? 네. 수많아요. 뭐 별자리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예. 아 그러면 별자리도 보겠네. 그 별자리 봐서 막 저 쌍둥이 자리인데 어떻습니까 올해? 아 그런 별자리 보시는 건 아니고 그 별자리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오트 씨는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국은 거의 6년 됐어요. 아 6년? 6년. 네. 그러면 한국어는 뭐 몽골에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한국 오고 나서 배웠어요?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배웠어요, 한국어. 한국에 와서? 네, 한국 와서 한국어를 배웠다가. 그러면은 그 6년 되셨는데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유학생으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 학생? 네. 무슨 그러면 전공으로 공부하고 계십니까? 저 한지 디자인. 한지 하면 또 한국 아닙니까? 네. 몽골에서도 한지를 사용을 해요? 네. 오 진짜요? 네.
한지 그러면 디자인을 해서 뭐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작품 여러 가지 이렇게 작품 만들고 그렇게. 그러면 뭐 내가 만든 작품 중에 그래도 뭐 이런 작품 만든다. 뭐 예를 들면 그 문을 만든다든지 창호로 해서 네. 아니면 뭐 한지 뭐 지갑을 있어요. 만든다든지 뭐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네, 지갑 같은 거, 옷 같은 거. 옷. 예. 오늘 그러면 그걸 입고 왔어야지. 한지 내가 만드는 공예품들 이렇게 갖고 왔어야지. 왜 안 갖고 왔어요? 우리 오트 바야르 씨는 한국에서 어떤 집을 원하십니까? 제일 한국에서 좀 낮은 집이 좀 구하려고. 낮은 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유는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 와이프랑 지금 임신이라고. 예. 임신했대요. 예. 아기가 배에 있대. 아이가 있어서. 예, 좀 낮은 집으로. 좀. 낮은 집으로. 예. 그리고 1층이면 좋겠고 또 공기가 좀 좋은 거 있으면. 공기가 예. 몽골은 또 공기가 좋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방 두 개 있고 거실도 있고. 좀 넓은 집으로. 아, 넓어야 된다.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예. 있어야 되니까 방이 최소 두 개 이상 돼야 된다. 맞아요. 그거 정말 중요하고 1층에야지 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제 뛰어놀 수 있잖아요, 나중에. 1층에서요? 1층? 아, 네. 층간 소음 저층. 때문에? 오, 맞네요. 그럴 수 있네요. 또 몽골에서 오시다 보니까 말 한 마리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마당도 있어야겠네요. 마당도 좀 있어야 되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이번 9월 중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이제 거의 만삭이네요. 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네? 정말 급합니다. 급해요, 당장 급해요. 그 집을 구해야 하고요.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면 아기 낳고 이사하면 너무 그게 일이 많아지니까 그 전에 먼저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또 제가 네. 애 셋을 키우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아, 또 나오네요. 네. 아기 낳고 최소 100일간은 정신도 없고 또 100일간은 어디 이동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집을 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집을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다녀왔거든요. 경미 씨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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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만나보시죠. 와, 오늘 날도 굉장히 좋고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굉장히 합니다. 새소리도 들리고요. 새소리 들리세요? 인근이거든요. 까치, 까치 소리요. 좋은 징조인데. 인천 계양구에서 집을 좀 알아볼까 하거든요. 오늘 또 의뢰해주신 의뢰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축이 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몽골이 또 파란 초원. 막 말이 뛰고. 그래요. 예, 너무 예쁜 별이 막 쏟아지고. 대구인 사람들 많이 차를 타고. 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말이 그런 거 잘 타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이라이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당연히 도시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몽골 초원에 한번 여행 가는 게 꿈이거든요. 몽골 고향하면 거기 여림하고 가을 가면 너무 좋습니다. 결혼하셨다고요? 아, 예. 그럼 아내분은 어디 분이세요? 같이 몽골 분이세요? 네, 예, 몽골 분이요. 그러면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한국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몽골에서? 네, 예, 몽골에서 처음에. 제가 먼저 한국에 와가지고 예. 우리 좀 와이프가 저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집을 오늘 구할 거잖아요. 네. 예.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원래 있는 집이 3층일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와이프랑 임신을 해서 계단으로 좀 내려갈 때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위험하구나. 예. 딱 좋아요. 예. 낮은 층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전. 예. 아이들을 뛰어놀 수 있는 공간 1층으로 집을 구했거든요. 예. 거기다 오늘 여기 마음에 드세요, 공원? 네, 그러니까 여기 엄청 공기도 좋고 엄청 넓은 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랑 이제 여기 축구장에서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예, 아마 기를 수 있을까요? 이 공원에서도 엄청 가까워요. 저희 공원에 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법이 좀 좋아요. 어떤 일부러 저렇게 좀 공기 좋고 약간 공원에서 만나고 네. 좋은 이미지를 주고 집을 보러 가니까 이게 약간 네. 우리가 1층으로 구했어요. 네. 입구까지는 가야 돼. 예, 예. 지금 계단이 확인할게요.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7개 정도 어때요? 8개.
괜찮더라고요. 오케이? 예. 여덟개까지 오케이? 예, 예. 자, 저희가 오늘 볼 곳은 1층의 가운데 집인데 예.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제가 브리핑 한번 해드릴게요. 예. 여기가 계양역이랑 3분 거리밖에 안 돼요. 도보 3분? 예. 가깝죠? 공원에서 걸어올 때도 거의 뭐 2, 3분 걸렸죠, 지금? 예. 거기다가 1층, 계단 8개만 올라오시면 돼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예. 저 원래 그 지금 제시했던 금액이 1000원에 60까지 괜찮다고 했죠? 예, 예 맞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도 태어났는데 이거 저 차곡차곡 저축해야죠. 예. 여기 500에 30. 와, 그래서? 대박이죠? 대박이죠? 네. 반값. 90분당 월세 반. 예. 만족하시면서 들어갑니다. 예. 입구부터 넓직한 입구. 예.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 지금 여기가 주요 이제 거실 겸 부엌이 될 거예요. 주방이. 예. 좋은데요? 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지내야 되니까 앞으로 예. 좀 거실이 기본적으로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제가... 막 걸음마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볼게요. 자, 둡니다, 둡니다, 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다 거실로 쓸 수 있게끔 굉장히 넓죠? 예. 여기는 주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보면 한번 물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 물 잘 나오죠? 예, 물이 잘 나오네요. 어, 그리고 위에 찬장. 찬장 다 쓰시면 될 것 같고, 후드 옵션이고요. 예. 가스레인지는 좀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가지고 있는 가스레인지가 있으시죠? 예,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동선을 이동해보면,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널찍하잖아요. 이게 이 공간이 아이를 아직 안 키워보셨죠? 예. 꼭 필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름에 예. 물놀이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거 튜브를 설치해서 보통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애기들 물놀이를 하거든요. 어, 이틀에. 예. 어, 그래서 이런 베란다 공간이 쏠쏠해요. 아이를 키워보면은 이제 멀리 못 나갈 때 여기서 이제 튜브 해가지고 물 받아놓고 여기서 물놀이 해주면 돼요. 이거 몰랐죠? 예. 흥미 씨가 자신 없으니까 말이 많아지네. 지금 약간 당황하실 것 같아요. 당했어. 활용해봐도 좋고 다용도실로 이게 뭐 냉장고 안쪽으로 이동을 하면.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부터 볼게요. 방 크죠? 네. 원래 살던 집도 방이 이 정도 됐어요? 예, 이 정도. 네, 좀 비슷해요. 근데 거기보다도 여기가 지금 더 월세가 저렴하죠?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저렴한 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창문을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어, 근데 이거 창문 열고 되게 시원하다. 예. 이쪽 와서 바람을 좀 쐬요. 되게 시원하네요. 바람이 예, 너무... 잘 드네. 아무래도 이게 1층인데도 막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예. 통풍 되게 잘 돼요. 지금 저 창문이 살짝 열었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아, 시원한 거 아닙니까? 문 열어야 되잖아요. 네. 미세먼지 다 들어옵니다, 이제. 그리고 살짝 불안할 것 같아요. 어? 애기 있는데 저렇게 열어놓고 다니는 거. 여기는 어떻게 만약에 꾸미면 뭘로 꾸미고 싶으세요? 일로 하면 거기 우리 가고 침대 같은 거 놓는 것 같아요. 이쪽에. 아, 부부방. 예. 그렇죠. 예. 왜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부부방이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예. 여기 큰 방이니까 예. 여기서 부부방을 하시고 이제 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방을 꾸며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이렇게요. 여기는 이제 우리 아이가 예. 뛰어노는 그런 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여기는 딱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예.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겸허하게 솔직하게 여기는 느낌이 어때요? 정말 작은 것 같아요. 여기가 작아요? 예. 어, 저는 이렇게 막 뛰어놀기 너무 좋은데? 왜 저 이렇게 뛰어도 이게 공간이 남는데? 그게 작은가요? 예. 나중에 의사 들어오시면 저기 짐 같은 거 이렇게 애기 장난감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좀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구나. 예.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실을 볼 거예요. 여기 화장실. 여기다 한번 물 잘 나오나 볼게요. 수압이 그다지 줄지 않고. 예.
아, 소리 시원하게 잘 내려갔다. 예. 그렇죠. 물이 또 잘 나왔네. 샤워기도 여기 따로 있거든요. 샤워기도 한번 틀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죠? 예. 저는 이렇게 얇게 나오는 게 좋더라. 샤워기가 예.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마사지 역시. 그렇죠. 네. 지금 화장실까지 둘러봤고요. 쭉 한 바퀴를 봤거든요. 자, 잊지 말아야 할 거. 여기는 기본적으로 500에 30이다. 예. 그리고 계산역에서 3분 거리. 공원도 인근에 있고요. 그것까지 좀 컨디션까지 생각을 하면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집이 좀만 작은 것 같아요. 아, 예. 여기도 있는데? 요 예. 안쪽도 있고? 베란다 그런 보통 안 쓰고 그냥 거실 같은 거 안방 그런 거 많이 쓴 것 같아요. 애기 대놓으면. 아 그렇구나. 네, 책장에 놓고 하는 걸 보통 네. 베란다를 이용을 해서 책장에 놓고 놀이방을 베란다로 또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이 아빠가 되시는 거잖아요. 예. 요걸 한번 물어봤어야 돼. 아이 아버지로서의 그 심정. 딱 애가 이제 9월이면 나오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고요. 너무 막 벅차오르세요? 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요. 딸 이름은 아직 안. 태명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태명 뭐예요? 이거 지금 좀 비밀이에요.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태명은 원래 많이 불러줘야지 좋대요. 네. 우리나라는 저기 얘기 대놓으면 저 귀 있잖아요. 네. 기댄 아빠 아니면 엄마랑 이게 얘기 불러준 거예요. 아 몽골은 다르구나. 네. 대한민국은 태명을 많이 불러줘서 예를 들어서 튼튼이 막 이렇게 짓거든요. 네. 튼튼해져라해서 몽골은 딱딱딱 비밀로 하는 네. 거예요. 딱 아빠랑 아니면 엄마랑 이거 귀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몽골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태명을 얘기하지 않는다면서요? 예. 아니 아빠랑 엄마랑 거기 이름으로 얘기 대낸 다음은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아 물어보고 이러면 예. 예의 어긋나는 거네요? 예. 경미 씨. 그 얘기 없는 짓을 합니까? 그거 참. 네. 물어본 거예요. 일부러 본 거예요. 그걸 노바에 가면 노바법을 따르듯이 몽골법 만나면 몽골법을 따랐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아유. 네, 큰일 났다 이제. 나 모른다 이제. 큰남들은 애기 나오면 어떻게 태명 이런 것들 서로 알려주고 하나요? 저희는 태명 같은 게 없어요. 없어 심지어. 네. 뭐라 불러요 평소에는? 그냥 애기라고 불러요. 뱃속에 있는 애기라고 네. 그냥 해버려요? 네. 그런 문화가 핀란드에는 없어가지고 네. 한국에 오시면 되게 신기해요. 아~ 네. 그냥 원래 주고 싶은 이름으로 하지 왜 태명을 주냐. 그러면 잠깐만 이름을 그러면은 미리 지어요? 네 이름을 이제 미리 생각해 놓고 아~ 네, 그 이름을 쭉 계속 아 먼저 뱃속에서부터 불러주는 거예요? 네네. 아 그렇군요. 한국은 태명을 부르다가 애가 나오면 그때 이름을 짓거든요. 네. 좀 문화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뜬금없지만 우리 태어날 아이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 우리들 저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예. 여기까지. 아빠가 지금 너무 따님한테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우리 뱃속에서 건강하게 해가지고 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는 또 어떤 집을 마음에 들어 할지 네.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결과는 스튜디오에서 공개를 할 거거든요. 네. 딸의 혹시 이야기가 들리시나요? 지금 잘 모르시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이제 종엽 씨의 집을 보러 함께 가보실 거예요. 예, 예. 준비되셨죠? 네, 예, 다 준비됐습니다. 자, 오늘 노경미의 초이스는 끝!
원칙을 저희가 봤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네, 우선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딱 이제 반으로 해가지고 500에 30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지하철 3분 거리고요. 옆에 또 3분 걸어가면 공원 있고요. 네. 방 두 개고요. 네. 그치. 최고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 자, 경미 씨 그만하세요. 네. 더 하면 경미 씨, 네, 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경미 씨가 오토 씨를 데리고 보여준 집을 보자마자 네. 오토 씨 표정이 너무 밝지가 않았어. 하지만 오토 씨도 얼굴을 제가 또 웃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제가 집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게 저희가 이제 특약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 금이 같더라고요. 아. 네. 그 유리부터 뭐 도배, 그리고 뭐 장판 정도 네. 깔끔하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있어요! 이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네. 왜요? 아, 왜, 레오 씨 왜요? 그 애기가 태어나잖아요. 네. 아, 집도 좀 더, 예. 좀 더 쾌적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오토 씨는 집 보고 어떠셨습니까? 아, 거기 집에 봤는데, 공간이 좀 짧았어요. 아, 좁았어? 네, 아, 좁아서. 공간이 좁았고. 아, 공간 넓다더니요. 좁다 그런데? 네. 네, 공간이 좀 네. 좁았고. 네. 또? 좀, 그렇고 깔끔했지 좀 않았어요. 아, 그거는 특약으로 저희가 정리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주인분이랑 협의를 해서요. 도배, 장판, 깨진 유리 정도 갈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 특약상에 넣겠다? 네, 넣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그때 얘기하지. 우리 집 다 봤는데. 벌써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난리 났는데 지금 어떡할래요 경미 씨? 그랬어요? 그런데 인천에 집을 구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그 많은 도시 중에 왜 굳이 인천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인천에 와가지고 네. 이제 너무 인천에 너무 익숙했어요. 아, 일단 인천에 살아. 네. 원래 한번 정착한 곳에서 사실 떠나기가 힘든 그리고 마음 편하잖아요. 네, 마음 마음도 편하고 마음 편한 곳에서. 예. 그리고 학교도 거기서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어디 학교 다니시는 거예요? 좀 멀리에서 학교 다녀요 제가. 아~ 예, 양주. 아, 양주에서? 예, 어떤 학교예요? 유흥예술대학교 다녀요. 어, 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한지 디자인 배우시구나. 예. 예, 아니 다른 전공도 있고요. 아, 제가. 또 다른 전공이 있어요? 예, 아~ 제가 전공 이거 신수재 가군이요. 거기로 좀. 취직하려고 싶은데. 아, 취직을 하고 싶으신 거군요. 취직을 네. 하려고 하는데 그 인천 근처에다 그러면 그런 직장을 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좀 그리스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직장까지 여기서 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정착해서 사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럼 집 형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빌라를 보아드렸지만 몽골 하면은 또 드넓은 초원이 많고 넓은 공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집 형태가 우리랑 좀 몽골이랑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좀 기본적으로 저 비슷해요. 근데 몽골 거기 전통 집이 게르라고 그렇게. 어, 저 봤어요. 게르 맞죠? 예, 아, 게르. 몽골에 게르라는 문화가 있는데 네. 우리는 일명 몽골 텐트 있거든요. 네. 몽골 텐트처럼 치는데 보통 세계 테마 기획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맞아요. 데 가서 유목민들 만나고 거기서 우유, 이거 양들이 짠 우유도 먹고 막 그 그런 모습을 보는데 좀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보통 그거는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만든 게르들이고 예, 보통 몽골 사람들은 다 이제 도시로 와서 살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몽골 본인들은 좀 시골인 사람들의 게르를 좀 샀고 울란바토르 도시에서 사람들은 한국에 똑같이 아파트랑 주택이랑 네. 그런 거 다 살아요. 그럼 오토 씨는 게르에도 살아보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게르를 계속 살고 있었어요. 아, 어릴 때 살아보셨어요? 예. 아, 그럼 게르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아파트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식 주택에 사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봤을 땐 좀 시골 가면 게르 사는 건 얼마나 좋아요. 길 안에서 이렇게 자고 할 때 위로 보면 저 별 있잖아요. 위에 딱 보여요. 네. 예. 일명 이게 몽골식 전원주택입니다. 네. 하늘도 보고 그리고 초원 내에서 나가면은 네. 넓잖아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게르에 가면 아무 게르나 갔을 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음식을 대접해주고 한다는데 그 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요? 바로 아무데나 들어가면 무조건 음식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주세요? 예. 그럼 거기서 막 말고기도 주고 그래요? 와 신기하다. 만약에 저희가 찾아간다면은 예. 아무데나 들어가도 줘야 된다 이렇게. 어, 이 손님 오면 무조건 이렇게 음식을 네 음식을 좀 다 준비하고. 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핀란드는 전혀 이렇지 않거든요. 오. 핀란드는 어때요? 거의 2주 전에 예약을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약을 미리 연락을 미리 하고 네. 그래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아 친한 사이도? 네 친한 사이도. 아, 친한 사이도 이제 갑자기 네. 너무 신뢰고 이쁘고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연락을 해야 돼요. 그 레오 씨는 우리 스튜디오 올 때 뭐 예약도 없이 그냥 쑥쑥 들어옵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 일단 먼저 사랑받고 이게 게스트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국이라서 그냥 먼저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네 사실 뭐 핀란드든 네. 몽골이든 사람들이 사는 문화는 좀 다를지 몰라도 뭐 살은 뭐 형태 내는 것들은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뚜 씨가 정말 원하는 집을 동엽이가 또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가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 태어나는데 뭐 가격 따지고 거리 따지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 중요하죠.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똑같이 제가 거의 예 좀 조건을 맞춰 드리면서도 오뚜 씨가 들어가자마자 깔깔깔 웃으면서 끝날 때까지도 형님 최고예요. 형님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할 정도로. 너무 좋아했던 그 집을 하늘로 만나 멋있죠? 오늘 제가 보여줄 집인데요. 네. 아까 봤던 집 어땠습니까? 아까 거기 봤는데 네. 뭐 공간이 좀 넓지 않아요. 아 넓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저한테 미리 얘기하더라고요. 경미 씨 집이 넓지 않았다. 아 바로. 그래요? 바로 나오네요. 예. 오늘 제가 보여줄 집은요 네. 아예 맞춤형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겁니다. 이쪽에 살던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아마 조금 양해를 구하고 촬영에 협조를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들어가시면 살림 도구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어요. 네, 그거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따라따라따. 너무 좋은 게 일단 여기에 어떤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구 배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보면서 가구 구상을 해보면 좋아요. 이제 아내랑 남편이랑 그리고 네. 미래 우리 아기가 나오면 의자를 이쪽으로 싹 뺀 다음에요. 네. 이거 뺀 다음에 우리 아기의 의자. 네, 아기 의자. 여기다 딱 놔둡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밥을 먹으면서 애한테 밥을 서로 먹는 거지. 야 벌써 우리 애기 생각하니까 기분이 많이 좋은가 봐요. 네. 우리 이제 뱃속에 애기가 있을 건데 네.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남자는 딸이 좋습니다. 네. 저도 첫째가 딸인데 아 우리 딸과 아들 다 키워보고 있거든요. 네. 딸은 애교 부리고 아빠 하고 네. 난리인데 아들들은 아빠 와도 뭐 이렇게 한번 쓱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딸이 최고야. 네. 꼭 우리 예쁜 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내분하고 이제 예쁜 또 우리 애기하고 같이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 일단 거실 이 정도 크기는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거실 끝이 아닙니다. 또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 부엌 겸 쓸 수 있는 거고 여기가 또 거실이 있습니다. 짜잔짠. 네. 완전 영화관처럼 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TV가 있지만 요즘 또 스크린 얼마 안 하거든요. 네. 스크린 여기 몇 개 달아놓고 뒤에다 프로젝트 쏘면 네. 아내하고 네. 여기 앉아가지고 영화 한 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영화관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영화관처럼 쓸 때 네. 영화 보면서 더우면 영화관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못 보죠. 그렇죠? 네. 근데 뭔가 시원한 기운이 안 돌아요? 시원한 거 거의 바람 엄청 많이 불죠. 네. 완전 폭포수에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위로 한번 보세요. 에어컨! 새 겁니다. 이 에어컨을 네. 이 집에 사는 분이 놔두고 간답니다. 안 사도 돼요. 이건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좋으시네요. 네, 좋죠? 네. 좀 기쁘면 이거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너무 이건 뭐죠? 너무 좋다 이거지. 이거 주니까. 안 하셨어요?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아버지다 보니까 이제 의젓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아시죠? 가스. 네, 두세 가스를 끄십니다. 네, 보통 저희가 지금 소개해주는 집들을 보면요.
예, 인덕션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면 아이들 음식 해주고 할 때 빨리빨리 조리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가스입니다. 가스. 이렇게 예. 가스로 하시면 이게 몇 구예요? 3구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밥도 하고 여기 애들 음식도 하고 뭐 대필 거 있으면 대피고 뭐 그리고 그거 아세요? 애기 나오면 예. 애기 젖병을 삶아요. 젖병. 예, 그러세요? 어, 젖병을 삶아야 돼요. 예. 계속 삶으면 소독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독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가스레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딱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납도 많이 되어 있죠. 수납도 많이 되고 수납도 다 되어 있고 누가 살고 있는 집이라서 열 수가 없다는 점 좀 양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물이 또 잘 나오는지 봐야 되거든요. 네, 물이 잘 나오네요. 잘 나오죠? 네. 첫 번째 집은 아까 이 정도 공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초반 신기 때 너무 좁아요 또. 아 신기 때가 좁아요? 예. 그럼 이제 뭐 더 이상 이걸 꼭 찍어야 됩니까? 이긴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좀 제 눈에는 네. 약간 답답해 보이는 감이 있는데. 경미 씨. 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미 씨 집이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는 네. 산림산도 하나도 안 돼갔잖아요. 그래서 커 보이는 거지. 우리 살림살이가 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다 서랍장 넣고 수납장 넣고 하면은 좁아. 그렇죠. 우리 또 식탁 빼고 지금 저거 소파 빼고 다 빼봐요. 엄청 넓죠. 야구장인 줄 알더라고 다른 사람들. 그렇네요. 그건 사실 그렇네. 근데 전 저희 집이 약간 좀 시원한 느낌이 있긴 한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살짝 레오 씨한테 섭섭한 게 네. 시작부터 약간 너무 극딜을 하신 게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역세권인가요? 어 가깝죠. 아. 계산역으로 보고 10분 만에 갈 수 있어요. 저희 집보다 머네요. 네. 2분이었는데 저희 집은 몽골에서 오신 분이라서 좀 걷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거기 말 타고 다녀요. 말 타고 2분 걸리면 말하고 말을 삽니까? 한 10분 내야 말을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네 저희 집은 일단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방을 먼저 보겠습니까? 큰 방과 작은 방이 있어요. 네, 큰 방 먼저. 큰 방 보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큰 방은 이쪽입니다. 네. 자, 가볼까요? 자, 쭈쭈쭈쭈 한번 열어보세요. 우와! 어, 좀 깔끔해. 우와! 와, 들어와보세요. 빨리 와보세요. 우와! 지금 벽지 보셨어요? 예. 벽지가 새 겁니다. 새로 벽지를 한 거예요. 네. 깨끗하죠? 그 침대 헤드 부분은 또 상아색으로 네. 분위기를 또 딱 잡아줬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벽지도 다 새로 돼 있고 네. 조명도 어떻게 보면 은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밝으면 또 애들이 또 울거든요. 너무 밝고 막 눈 아프고 그런데 그렇죠. 은은한 색깔이기 때문에 이게 잠도 너무 잘 잘 것 같아요. 예. 집이 아늑해 보이잖아요. 계속 웃고 계세요. 웃고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 바로 아이를 또 키울 거면 또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창이 바로 크게 이렇게 큰 창이 있어요. 우리 아이랑 엄마랑 아기가 이쪽에서 자고 예. 아빠랑 아마 여기로 예. 여기가 이제 아빠 자 아빠 자리가 될 거예요. 담요도 깔아놨는데 저희 집 아빠 자리 요 조그만 이불 덮고 자야 되는데 아빠는 그렇습니다. 예. 아시겠죠? 준비됐어요? 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별로 안 괜찮아. 지금 네 연습 좀 해볼까? 아빠 물 갖다 줘, 뭐 갖다 줘 하면 갔다 왔다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자, 여기서 올게요. 여기 조금만 이리 올게요. 여보, 애가 빨리 출발해. 아, 이렇게 갔다 왔다. 이런 거 연습해야 됩니다. 예. 벌떡벌떡 일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는 이 큰 방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어요? 네, 이거 혹시 여기 지금 이거 애기방 좀 쓰려고 예. 예, 처음에는 애가 여기서 하다가 애가 좀 크면 네. 뭐 다른 방을 줘도 되지만 제가 네. 애를 키워보니까 지금 저희 집에 7살, 5살, 4살이 있거든요. 어, 그러셨어요? 예, 그러셔요? 그 친구들이 네. 그냥 우리랑 같이 큰 방에서 계속 자요. 네. 다른 방 가라 그래도 갔다가 무섭다면서 같이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애기들이 같이 자면 너무 행복한 거 맞아요, 맞아요. 제가도 그런 생각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몽골에서는 그러면 엄마 아빠랑 언제쯤 떨어져서 자요? 지금 10살 아 비슷합니까? 저희랑 비슷합니까? 예, 10살까지 이렇게 같이 있다가 10살 좀 넘어가면 이제 네. 따로따로 이렇게 아, 그럼 우리나라는 거의, 뭐 거의 똑같네요. 네. 이제 저희도 초등학교 이제 9학년 정도 돼야 이제 자기 방을 원하거든요. 이, 또 이 방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산모들은
좀 따뜻하게 보내야 됩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따뜻해야 됩니다. 이게 낳고 나면. 그러면 보일러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방. 난방 시설이. 예. 이게 또 옛날 게 아닙니다. 신형이에요. 새 거.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온돌 난방도 되고 실내 난방도 되고 온수에다가 온수 전용도 되고 다 됩니다. 예약도 되고 딱 좋죠.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은 방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귀찮아. 근데 바로 여기 딱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 이제 다른 방입니다. 네. 다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와 보세요. 이거 그대로 아내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세팅하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이제 아이들 놀이방과 옷방까지 같이 겸용으로 써야 되겠다. 네. 네. 나쁘지 않아요. 또 시설도 벽지를 새로 넣어서 그런지 네, 이거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이가 나오잖아요. 네. 생각지도 못합니다. 애들 옷을 하루에 한 번씩 빨아야 된다는 거 모르셨죠? 네. 그래서 빨래하고 나서 네. 애들 옷이든 우리 옷이든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이야, 베란다가 이렇게 넓어요. 예, 밥 먹다가 옷에 다 흘리거든요. 그럼 옷 빨아야 되고, 빨아야 되고. 그때마다 일일이 다 또 빨래통에 넣을 수 없으니까 손으로 빨아서 빨리 여기다가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공간이 빨래를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좋죠? 예. 그리고 이불 같은 것도 위에다가 걸어놓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 베란다가 있다는 거, 요 부분은 꼼꼼하게 신경을 못 썼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썼습니다. 예. 여기 이 부분. 숨어있는 이 공간이 또 있어요. 네. 자, 이제 방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화장실이거든요. 어, 예.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예. 일단 이 화장실은 손으로... 아, 잠깐만, 저거 문에 손잡이가 없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수족상에 네. 손잡이 달아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세입자는 뒤에 여기 네. 꿀을 줬대요. 손잡이. 화장실 보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화장실. 보십시오. 세면기부터 뭐 화장실 변기까지 뭐 다 새 겁니다. 예. 아이들 키울 때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예. 깨끗한 화장실. 그러니까. 예. 여기다가 샤워 부스도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아기 키우면 욕조 조그만 아기 욕조 있거든요. 예. 그 여기 놔두고 샤워기 밑에서. 그렇죠. 애들 시켜주고 네.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집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네, 맞아요. 자, 우리 태어나는 아이 때문에 그런지 못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이 집은요 네. 천에 네. 40입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관리비가 있거든요. 관리비가 10,000원 10,000원에 예. 41만원 9만원이나 세이브가 됐습니다. 자, 가격 들었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제 너무 좋아요. 이거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연 선택은 어떻게 될지는 네,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봐요. 자, 일단 동엽이가 보여준 저 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공간 활용이 정말 좋은 집입니다. 일단 넓은 베란다 보셨죠? 그게 뭐 수영장을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넓은 베란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큰 방. 와, 지금도 호텔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락한 큰 방과 길어요. 뭐가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물론 그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네. 우선은 아이가 나오고 네. 커갈수록 돈이 많이 듭니다. 상상 초월이잖아요. 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잘 알죠. 그러면 한 푼이라도 사실은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 돼요. 근데 경비 죄송한데요. 네. 애가 나오잖아요. 네. 바로
그날 그날 사는 거지. 하루 열심히 살아야 돼 그냥. 뭐 공원 오니까 공원 가겠지까지 그러니까 생각을 못해. 미래도 좀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미래가 어디 있어요? 당장 당장 하루하루 삽니다 그냥 열심히. 앞으로 살려면 네. 저축 돈을 모아야 돼요. 그거를 미리미리 저희가 챙겨주겠다라는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진행을 좋습니다. 했는데 자꾸 자, 그러실 거예요? 경민 씨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네. 오프 씨는 또 천장 꾸미기 시작합니다. 약간 기다리고 있어요. 시선이 또 딴쪽 가요. 자, 아니 이제 바로...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네? 자 거기다가 500에 30 이제 월세도 10만 원씩 세이브하면 네. 1년이면 120이에요. 그냥 벌칙 받아라. 구질구질하다. 아,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보증금 500을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돌릴 수가 에어컨. 있어요. 경미 씨 에어컨 네? 없었죠? 에어컨이 몇백만 원입니다. 통풍이 너무 시원하게 잘 돼서 에어컨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전기세까지 절약할 수 있을까? 우선은 500 세이브 할 수 있다라는 경미야. 거. 알겠어요. 그럼 레오 씨의 네. 선택 보면 되죠. 두 집 비교했을 때 어떤 집이 더 마음에 들던가요? 뭐, 말할 게 뭐 있나요 아직? 아, 많아요. 많아요? 왜 많아요? 아, 일단은 네. 베란다 넓잖아요. 네. 너무 좋고 외관 너무 깨끗하고 깔끔한데 그치 우리 집이 넓고 외관도 예뻤어요. 네 잠시만요. 할 얘기 아니고요. 경미 씨 좀 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마음이 상하실까 봐. 아, 괜찮아요. 네. 저는 자신 아, 살짝 좀 뜸들였어요. 네. 아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냥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레오 네. 씨는 동엽이가 이길 거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네. 이제 두 집에 대해서 얘기를 다 나눠봤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 오프 씨가 봤을 때 두 집의 장점을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집이 좀 그런 없지 않고요. 네. 두 번째 집은 엄청 깔끔하고 좀 넓어요. 어, 둘 다 좋은 점을 말하라 했지만 좋은 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넓지 않았다는 걸 장점으로 답 나왔네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뭐 그러면 조금 더 어필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어필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경우 씨 어필할 거 없죠? 자 레오 씨가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음의 준비. 결정을 하셨나요? 예. 어 하셨습니다. 네. 저도 좀 준비해도 될까요? 아, 네. 살짝 자신이 좀 떨어진. 아 아니요. 아니에요. 네, 준비했습니다.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특별하게 네. 뒤에 가셔서 두 분 결정하신 분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는 뭐 고개 숙이고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두고 살짝 긴장감 주시고 예. 어 지금 약간 좌측으로 오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약간 아 이게 과연 반전이 있을지 아니면 원래대로 갈지 제발 아싸 아싸 두고 경민 씨 아직 선택 안 하신 거 끝났어 아직 선택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고깃집이 마음 들었어요. 아, 고깃집에 가장 네. 마음 들었다. 네. 원래 살집은요, 막 이렇게 구질구질 설명할 필요가 없어. 딱 뜨거운 몸이 반응합니다. 근데 이제 딱 그 보증금 딱 내는 순간 아쉬우실 거예요. 아니 그만큼 500만 원 아니죠? 아니에요. 좀 보세요. 아니 돈 잘 줘요. 왜 그러세요? 아 몽골에서 왔지만 몽골 왕자님이셔. 아 이가 되게 하얗네. 아 이제 보게 되죠? 아, 이제 봤네요. 아니 이가 이렇게 환하신 줄 몰랐네요. 이가 되게 하얗네. 이빨 이제 보게 되죠? 아, 이제 봤네요. 네, 동엽이가 또 소개해준 그 집에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시길 저희가 꼭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자, 저희 오늘 이렇게 오뜨 씨의 그 집을 구하는데 저희가 뭐 함께 성공한 거잖아요. 뭘 함께 갑자기 숟가락 쓰는 집일까? 네. 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오뜨 씨처럼 나도 집 구하고 싶다. 그런데 집을 구하기에 참 막막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오 씨? 네, 저희랑 집을 함께 구해요. 네, 아래 이메일 주소 나가죠? 네. 나가고 있죠. 네, 거기다가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어김없이 다음 주에도 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같이 삽시다! 네, 웃긴다. 한번 준비할게요. 하나, 둘, 셋. 근데 저도 몽골 너무 가고 싶거든요. 왜냐면 우리 애들 이렇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도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라고. 그거 아세요? 아, 이것도 준비해 왔다. 아니에요, 진짜. 몽골 반점이 있는데. 대박, 이런 거 하지 마요. 왜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